안녕하세요. 별당아씨 TV의 아씨입니다. 여기 보은군 탄광 사택촌이 있어서 와봤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사택촌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여기 공사를 하다 멈춘 것 같아요. 여기 휴게소를 짓다가 마른 것 같은 흔적인데 주유소인지 휴게소인지 부도가 났는지 공사를 하다 멈춰 있네요. 충청북도 여기 보은에 예전에 탄광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폐광이 돼가지고요. 사택촌에 왔어요. 지금 사택촌인데 오래된 사택촌. 매니저님 여기 폐광이 몇 년도에 됐죠? 사택은요, 1970년대, 80년대 초반 그때 이용하던 사택이에요. 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 이제 한참 광산 사업이 활성화되고 할 때죠. 그렇죠. 여기가 보은 탄전이라고 네, 광산수가 보은 많았거든요. 탄전.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호수가 잡혀 있는 거고. 방인가 봐요, 그죠? 네. 방이고, 방. 이쪽도 방. 천장. 여긴 다락인가 봐요, 그죠? 벽장. 벽장. 벽장이고, 부엌. 전기가 끊긴 흔적이 있고, 여기는 이제 천장인가? 여기 천장이고 그런 거. 그러게요. 창문이 있고, 옛날에 연탄 뗐을까요? 그렇죠. 탄광에서 일했으니까 연탄. 연탄. 연탄보일러 자고 있네요. 그러니까 연탄보일러 호수 이쪽은 연탄 아궁이 연탄 구멍이고 연탄 보일러고 물통, 호수, 연탄 놓던 연탄광. 여기가 연탄광. 화장실. 여기 화장실. 변기통 있네요. 화장실이고. 이쪽도 이제 저쪽 한 세대 이쪽 한 세대 두 세대가 살았구나. 똑같은 구조에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똑같은 구조에 두 세대 똑같아요. 연탄 보일러 호수 방
가운데를 중심으로 다 똑같이 두 세대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도 똑같이. 이쪽 사택은 잘 져놓은 것 같으네요. 강원도 쪽보다는. 저도 강원도 쪽 사택 가봤는데, 이 집도 아까 그 집이랑 똑같은 형태고. 여기는 수로인가? 저 계곡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같은데. 아, 여기는 쉼터 같은 벤치네요. 벤치. 그 당시 사용하던 벤치인 것 같고요. 여기는 그 미니 호수 정원 같은 것 같아요. 가운데 분수 같은 게 이렇게 분수 같은 게 있고 뺑 둘러서 돌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미니 호수. 여기까지 사택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한층 있었던 것 같은데 사라졌고 여기도 부지고. 아, 여기는 사택은 아니고 그냥 무슨 창고 같은 걸 사용하고 있네요. 아. 풀이 무서워 하구나. 이건 뭐지? 하수구인가? 하수로인가? 하수구인가? 세월의 흔적만 남고.